싸우기도 많이 싸웠었고 솔직히요. 다투기도 많이 다퉜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면서 남자끼리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도 곧 의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런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한 시간들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숙소 생활이 저희 슈퍼주니어가 10년 차 이제 아이돌에 불구하고도 숙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후배 가수분들이 아직도 숙소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좀 놀래요. 아직도 숙소 생활을 하고 계시냐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는 이제 살을 맞대고 얼굴 보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러려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같이 오래 갈 수 있고 끈끈할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점은 멤버들끼리 좀 이해심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서로 그 뭔가 변한 것보다는 이 멤버는 이래서 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서로 이해해줘야 돼 라는 서로의 이런 성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이 멤버는 건드리면 안 되고 좀 이런 것들의 이해심이 깊어져서 서로 다투지도 않아지고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많이 이해심이 많이 깊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